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신의 한 수의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또 하여튼 특종을 얘기해야 될때 목이 안 좋아서. 그러니까요. 예. 민주당 관련, 아, 민평당 관련. 예, 아, 민평당 네. 관련. 민평당 또 관련 이야기를 좀 잠시, 제가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예. 예, 여러분들께 아픈 몸을 이끌고. 골골, 골골 박. 박골골 기자입니다. 셀프 디스하시네요 이제. 네. 박골골 기자. 박골골. 네. 네. 여러분들께 민평당 관련된, 그리고 어민당과 이 혈세가 줄줄 새 나가는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4일이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 정당에 3분기 정당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총액이 106억 정도가 되는데요. 이 돈은 아, 네임도 넣어줘야지. 네임도 넣어줘야지. 네임 제대로 아, 넣어줘야지, 오늘 박골골. 재밌네. 오늘 재. 네. 큰 웃음 갑시다. 네, 주셨습니다. 이제부터 진지하게 갑시다. 아니, 몸이 아플 때좀 웃어주라고 한 아니, 이 거야. 지금 혈세가 낭비되는 이 상황에서 지금 웃음이 나오십니까, 대표님 지금. 네. 예, 어쨌든. 갑시다. 제가 이제 14일에 지급된 목록을 이제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이 어민당 33억 9,913만 원. 전체 보조금에서 31.8%.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32억 5,524만 원. 바미가 24억. 민평당이 6억 3천. 정의당이 6억 8천. 우공당이 1,100. 민중당이 2억 3천. 요렇게 지급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 근데 민평당,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지난 12일에 다 탈당하겠다 하면서 10명의 대한정치인들이 탈당을 했는데, 탈당 처리는 오늘 한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저기 가운데 딱써 있는 6억 3,685만 원의 정당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꼼수를 부렸습니다. 이 변화와 희망의 대한정치연대, 변대현 소속 10명이 4억 정도의 보조금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오늘 처리되도록 조치했다고 합니다. 참, 4억이란 돈, 누구에게도 큰 돈입니다. 누구에게나 물어봐도 큰 돈인데, 이 돈을 줄줄이 세게 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네, 이렇게 심각하네요. 했고요. 이 바른미래당 네분 이야기도 또 말씀을 드리면요. 네. 지금 3분기 보조금을 수령해서 바른미래당 재산이 10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와, 그렇게 해서 이 어마어마하네. 서로 나가라고 하는 이유가 이 100억 때문입니다. 이 100억의 돈을, 사실 그런 겁니다. 바미가 총선을 앞두고 어민당이나 아니면 자유한국당과 예, 통합을 하게 된다면 이 100억이 그들에게는 어마어마하게 큰 협상 카드가 될수 있습니다. 100억 정도면은 내년 총선, 아마 총선 비용의 한 3분의 1 정도가 될 텐데요. 이 돈을 가지고 총선을 치르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이권 사업이고, 그리고 이걸로 큰 협상 카드가 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건데요. 이 정당 보조금 왜 나가는지 궁금하시죠? 이 정당에 대한 경상 보조금요, 정치자금법 27조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데요. 교섭단체, 어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전체 총액의 50%를 나누고요. 일단 나누고, 그리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의 총액의 5%를 배분을 합니다. 그리고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에서 이제 최근 선거, 작년에 있었던 지방선거, 득표수 비율 등을 고려해서 총액의 2%를 배분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금액이 나온 거고요. 우공당 같은 경우에는 의석수가 2석인데 1,100만 원밖에 못 받는 이유가 지난 선거 때 아주 미미한, 아주 한 줌도 안 되는 득표수와, 그리고 지난 총선 때 출마를 하지 않았던 정당이기 때문에 그렇게 1,100만 원밖에 못 받은 겁니다. 어차피 우공당 그 둘은 새누리당에서 있다가 박근혜 대통령을 이용하기 위해서 나온 두 명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당 보조금이 1,100만 원밖에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예, 아주 그 바른미래당 얘기를 들으니까 참 이게 쉽지 않군요. 바른미래당에 있는 의원도 일부, 자유한국당에 가서 국회의원 공천 못 받을 것 같은 사람들은
거기 남아있을 수뿐이 없겠군요. 그 돈이라도 어떻게 지켜서 말이죠. 그쵸. 내년 총선 치러야 되니까. 특히 손학규는 아주 악착 같네요. 예. 그쵸. 예. 손학규는 진짜 목을 맸군요. 아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당 보조금. 이거 사실상 네. 필요하기도 하지만, 제대로 집행이 안 되면 다 몰수시켜버려야죠. 그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당 보조금을 전혀 지급하지 말고, 그리고 국회의원에 대한 그 보조하는 것도 다 지급하지 말고, 후원금 제한을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후원금 제한을 무제한으로 풀고, 그 돈으로 보좌직원도 채용하고, 당직자도 채용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게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면, 국민들이 더 열심히 하라고 후원금 낼 거,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 그렇게, 이런 식으로 정당 보조금으로 정당이 운영이 되고, 그리고 국고로 국회의원들의 보좌직원들이 이 채용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 반대 입장을 좀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네요. 지금 제가 갑자기 해서 저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요. 그간의 정당의 재산 그 형성을 쭉 보시면요. 적자본 정당이 아마 없습니다. 계속 자산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순간적으로 금전 출납은 적자를 볼 수 있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자산들은 우리나라 정당들이 진짜 굉장한 상황이고요. 그렇죠. 보통 이제 어느 회사라든지 단체가 이렇게 쪼개질 때요. 두 가지 판례가 있어요. 하나는 저리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판례가 있고 하나는 소속한 사람들 그 수대로 이렇게 나누는 방법이 있는데 정당에 대해서는 저리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판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티는 사람들이 승리를 하고 그러다 보니 당대당 통합으로 진짜 모두가 다 오케이해서 들어가면 좋겠는데 이럴 경우에 손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천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 큰 당으로 들어갔을 때 공천을 받는 사람 수 없는 사람들이 있고 또 당직자 중에서 자기의 고용이 보장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끝까지 버티기를 할 경우에는 이 사람들은 꽤 큰 재산을 뭐 개인 재산은 아니지만 네. 그 정당의 재산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있어서요.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국회 내지는 정당이 그렇게 깨끗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예. 아, 근데 저는 예. 이 바른미래당의 이 행동에 대해서 다시금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는 게요. 왜냐면요. 작년에 지방선거 당시에 이 바른미래당 후보로 나갔던 사람들이 죄다 낙선하지 않습니까? 네. 뭐 광역이고 기초간에 거의 싹 다 날아가가지고요. 그 당시에 뭐 만년 3등당이었죠? 그래가지고 뭐 3등도 이상 애매하게 해가지고 그 선거하면은 선거보조금인가 그걸 받지 않습니까? 그것조차도 받을 수 없을 정도의 득표율을 받아서 망했던 그런 이제 바른미래당 후보들이 정말 수두룩했는데 그 당시에 바른미래당 후보들 굉장히 자살 많이 했었어요. 그 선거 끝나고 나서 그게 이슈가 될 정도로 기사가 났었거든요. 네. 이제 선거를 치고 나서 돈이 날아간 거죠. 재산을 탕진해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이제 참다 참다가 이제 결국 목숨을 스스로 끊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고 이거에 대해서 당시에 그 안철수라던가 이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이 많았어요. 네. 선거할 때는 그렇게 하더니 왜 끝나고 나서 내 몰라라냐 미안하단 말 한마디도 안 하냐 그런 말들을 이 당시 후보로 나갔던 사람들 그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그 돌았던 건데 네. 지금 이런 기사도 있어요. 바른미래당이 살림을 잘 꾸렸다. 그 이제 그렇게 지방선거 겪고 나서 뭐 살림을 꾸려서 뭐 구조조정을 하고 뭘 해서 지금은 뭐 100억이 넘는 그런 돈이 됐다라고 말하는데 정당은 그렇게 배를 두둑하게 채워놓고 자신들의 이름을 걸고 싸워줬던 그 사람들 자살하고 재산 잃고 가정 파탄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런 방구 뭐 사과 한마디 하는 거 있습니까? 저는 요거에 대해서 이 바른미래당이 얼마나 참 뻔뻔스러운 그 집단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지 않았었고요. 어두운 당이네. 미래가 어두운 당. 그렇죠. 그렇습니다. 바른미래당인데 바르지도 않고 미래도 없는 당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앞서 우리 박창원 부장님께서 우공당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우공당 보십시오. 결국 그 수백억의 정당 보조금 중에서 얻어가는 것이 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국민들로부터 무관심 당하는 그런 당이다. 제가 그래서 텐트당이라고 이제 저는 말하고 싶은데 그 텐트당이 결국 천만 원 내에 불과한 거예요. 하다못해 그 민중당이 2억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종북스러운 성격이 강한 정말 그 일면을 보면은 심지어 거기 대표란가요? 거기 보면 통진당 출신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갉아먹으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정당조차도 2억을 받아가는데 정작 우공당 보십시오. 천만 원밖에 못 가져갑니다. 그만큼 인지도 없고 그만큼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정당. 이런 당을 근데 신뢰한다? 유튜브를 보고 아 우공당은 역시 최고야. 토요일마다 조원진 대표가 서울역에 가가지고 열심히 박근혜 대통령 석방 위에 싸우고 있어. 아무 쓸모없다는 거를 이 자료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건 아닌지에 네.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회복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명예회복 석방이겠죠. 이건 뭐 결국 자유한국당의 몫이 될 수뿐이 없는 거예요. 우공당은
뭐, 할 역할이 없어요. 그냥 집회나 하시고, 예, 캠핑당이죠, 캠핑당. 그렇죠. 예.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의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